안녕하세요, 왈트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LG전자가 2019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스마트폰 LG Q9입니다. 요 Q 시리즈는요, 이제 LG전자의 G 시리즈보다 좀 한 단계 정도 낮은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중상급기, 중급기 정도의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99,400원이라는 가격에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 모델 G7에 탑재되어 있었던 그 프리미엄한 성능들, 그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왔는지 그럼 개봉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끈따끈한 LG Q9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상태를 보면요, 쪽에 LG 로고가 있고 전면에 Q9, 우측에는 64기가 퀄컴 스냅드래곤 탑재됐음을 볼 수가 있고요. 후면에는 DTS:X와 붐박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로고가 새겨져 있네요. 그럼 바로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융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구성품들은 그냥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LG 로고가 새겨진 융이 있고요. LG Q9, 그리고 사용설명서, 그리고 고속충전기와 케이블, 그리고 이어폰 이렇게 있습니다. 충전기는 살펴보시면 패스트 차지라고 고속충전 지원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폰은 뭐 특별하진 않고 번들 이어폰 들어있습니다. 비닐 한번 벗겨볼 텐데요. 겉에 보면 특징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태양이 비추는 밝은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 있는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요. AI 카메라와 붐박스 스피커도 탑재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민 레드 색상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먼저 V40 CNQ가 생각이 나요. V40 CNQ의 이제 실키 매트 디자인에 부들부들한 재질, 지문도 잘 남지 않는 이런 후면 재질을 탑재했던 것이 그대로 Q9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 색상이 이렇게 빛에 비춰볼 때 변하는 그 색상이 굉장히 멋지거든요. 이처럼 플래그십에서 볼 수 있었던 색상을 그대로 Q9에 적용을 했다는 것은 제품 자체를 더욱 고급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간단하게 조작부를 살펴보면요, 먼저 윗면에는 유심 트레이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우측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딱 전원 버튼만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볼륨 버튼만 있죠. 구글 어시스턴트 키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 아랫면에 보면 이어폰 단자, 그리고 USB C 타입, 그리고 붐박스 스피커가 적용된 모델로 스피커 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좀 더 살펴보면요, 플래그십 모델인 V40 CNQ와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도 카민 레드 색상이 거의 똑같이 출시가 됐는데요, 촉감이라던가 이런 마감, 완성도 부분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499,400원에 중급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색상은 그대로 V40 CNQ의 색상이 그대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색상이에요. 그리고 Q 시리즈가 이전에 G7 디자인을 많이 닮았어요. 전체적으로 중앙 정렬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도 가운데 있고, 지문 센서 그대로 가운데 있고, 스마트폰 로고와 브랜드 로고가 그대로 가운데 정렬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이 G7과 Q7, Q8, Q9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Q7, Q8, Q9 같이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면 이게 같이 한식구구나 딱 이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 굉장히 선호하는 디자인이고요. 다만 이전에 Q7, Q8에서 경험했었던 디자인을 다시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롭다거나 신선하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이죠. 스펙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6.1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QHD 플러스의 고해상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2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4GB 램에 64GB 내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카메라는 전면 800만 화소, 후면 1600만 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중급기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파이 쿼드덱과 DTS:X 3D 입체 음향, 그리고 붐박스 스피커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사운드 기능들을 그대로 모두 탑재를 했어요. 그리고 LG페이를 지원하고요. 가장 높은 방수방진 등급인 IP68 등급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뉴 오로라 블랙, 뉴 모로칸 블루 카민 레드로 출시가 됐고, 오늘 제가 살펴보고 있는 제품은 카민 레드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무게도 159g으로 굉장히 가벼워요. 고해상도 대화면에 가벼운 무게감, 멀티미디어용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켜서 실제로 좀 조작을 해봤어요. 우선 우리가 일명 노치라고 부르는 저 디자인이 있죠. 그 부분은 뉴 세컨드 스크린을 통해서 역시 가릴 수도 있고 뭐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고 상단 베젤 부분에 있는 저 색상 바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문등록도 진행을 해줬고요. LG페이가 적용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외에서도 화면 밝기를 더욱 밝게 해서 휘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이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 대비에 약 2배 밝아진 1000니트의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는 종종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6.1인치 대화면에 QHD 플러스 해상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볼 때 확실히 선명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무게도 159g으로 가볍기 때문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다가 떨어뜨리셔도 아프긴 아프겠죠? 그리고 붐박스 스피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공명 공간이 존재해서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 울림이라던가 이런 웅장함이 없었다면 이 붐박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전체를 공명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조금 더 빵빵한 사운드를 제공해 주는데요. 특히 후면부가 어느 면과 접촉했을 때 더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빈 박스 같은 데 올려놓으면 박스 전체까지도 같이 공명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소리의 울림이 더 증폭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박스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사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사체를 인식해서 이게 사람인지 음식인지 풍경인지 자동으로 그 피사체에 맞는 추천 필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AI 카메라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뭐 AI 카메라 잘 쓰지는 않지만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인식률도 높아졌고 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자동 모드로 전환되니까요. 뭐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카 모드에는 나름 이렇게 귀여운 모드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요것저것 해봤더니 나름 재밌었어요. 어떻게 귀엽나요? 네, 여기까지 몇몇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모든 기능들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어요. 뭐 데이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뭐 FM 라디오, DMB TV라든지 그리고 고급 이어폰이 아니더라도 3D 입체 음향을 경험할 수 있는 DTS:X 3D 사운드, 또 LG 사운드에 한 획을 그었던 하이파이 쿼드덱이 탑재되면서 원음 그대로의 사운드도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중급기로 출시된 LG Q9 여러가지 스펙을 고려했을 때 499,400원이라는 가격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가격대에 밀 스펙이 통과한 내구성과 방수 방진까지 지원을 하고 LG 페이도 적용이 되면서 QHD 플러스의 고해상도 착한 디자인까지 이번에는 칭찬해줄 수 있겠다 자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무선 충전은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뭐 여러가지 가격대비 스펙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